이번 시간에는 주니엘의 일라일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라는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나눠보면요. 패턴이 인트로 부분, 그리고 1절, 2절, 그리고 간주, 그리고 후렴부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의 연주 패턴만 익히시면 무리 없이 곡을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로 부분과 1절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라의 곡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첫 부분에 뮤트와 해주신 상태에서 6번줄 오픈에 라 4번 카운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뮤트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겠죠. 뮤트를 하시게 되면, 뮤트라는 테크닉은 새들 부분에 손에 나를 이 부분을 살짝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코드 중간중간에 슬라이드 테크닉이 나오는데요, 3번 줄에 4플랫, 손가락은 3번 손가락으로 6플랫까지 미끄러 주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다시 미끄러지고, 3번 줄에 4플랫을 3번 손가락으로 6플랫까지 미끄러지고, 1번 손가락으로 4플랫에서 2플랫까지 미끄러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1절까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라는 4분의 4박자 곡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이 각각 다른 음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박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박은 8분 음표 2개, 그래서 리듬대로 그냥 스트로크를 해주게 되면 원이 엔바 원과 엔 부분에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박은 전 8분 음표 16분 음표, 그래서 투 부분과 아 부분만 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박은 16분 음표 두 개에 8분 음표 하나, 그래서 C, D, N, A. 네 번째 박은 8분 음표 하나에 16분 음표 두 개, 그래서 4, E, N, A. 연속으로, 연속 동작으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 E, N, A. 2, E, N, A. 3, E, N, A. 리듬만 모았을 때는 이런 패턴이고요. 여기에 일라일라 같은 곡은 뮤트라는 테크닉이 들어가요. 그래서 뮤트가 첫 번째 박의 원 부분과 N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박의 3 그리고 N 부분에 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뮤트라는 테크닉은 기타를 보시게 되면 브릿지 부분에 새들, 이 부분을 새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손 이 부분을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주시면 소리가 타악기 같이 나죠. 그래서 리듬을 천천히 뮤트를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후렴 부분의 리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은 첫 번째 박은 8분 음표 2개,
원이 아입니다. 두 번째 박은 8분음표 하나, 16분음표 두 개. 위, 아. 세 번째 박은 16분음표 두 개에 8분음표 하나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박의 마지막 16분음표와 세 번째 박의 첫 번째 16분음표를 두 개를 이어주는, 예, 이어줘서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8분음표 길이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박하고 세 번째 박에서는 세 번째 박에 3를 앉혀주시고 E와 M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을 연주하게 되면은 네 번째 박은 8분음표 하나, 16분음표 두 개예요. 그래서 네 박을 연속으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패턴이고요. 그러면 원곡에 맞춰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주 부분에는 사용이 되는 코드가 F샵 마이너 11, D7, A7, 이 코드. 예, 코드를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리듬은 두박 패턴이에요. 그래서 8분음표 두 개, 전 8분음표, 16분음표인데 앞에 첫 번째 박의 8분음표는 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살펴보면 A7에서 햄머링이라는 테크닉이 나오는데요. 햄머링은 망치로 때리는 듯한 이런 테크닉을 햄머링이라고 하는데요. A7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번 줄 개방연에서 E프렛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연속 동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니엘의 일라일라 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